이 차량은 2004의 오각자 아반떼 XD입니다. 색깔은 은색이고요. 차량을 한번 볼게요. 범퍼가 비교적 깔끔하고요.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. 범퍼가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.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물체가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전방 센서 같죠. 전방 감지기 같고 본넷 깔끔하고요. 유리도 파손된 곳이 없습니다. 펜다가 이제 도색이 벗겨지면서 색깔이 틀린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색깔은 다 같은데 펜다만 지금 색깔이 틀리죠. 약간 좀 놀이끼리 해가지고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뭔가 좀 틀리고요. 타이어는 뭐 한 2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20% 정도 남아 있고요. 부식이 좀 있네요, 그죠? 이런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식이 발생돼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부식으로 인해서 좀 덜 받는 거죠. 하부 보시면 폭발했습니다. 부식이 나가지고 폭발한 걸 볼 수가 있고요. 구멍이 이렇게 송송 들어갑니다. 이런데 이렇게 구멍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히 깊게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한 여기까지 뚫려 있는 거예요. 양까지 좀 더. 이 부분 외에는 여기는 뭐 괜찮고요. 여기도 좀 부식이 나서 터진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부식이 나서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식은 좀 치명적이네요, 그죠? 좀 구멍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휴대를 열어서 조금 깨끗하네요. 시트는 제가 싫어하는 10원이 또 있네요. 이런 딱 보이는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아.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돈을 한번 뒤져봐야겠어. 돈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10원이 있는 차량은 왜 돈이 더 있을 수 있느냐. 차주분이 잘 안 죽거든요. 저 보이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. 뒤에 굉장히 깔끔해요. 뭐 트렁크 뭐 색 바랜곳 전혀 없고요. 옵션은 골드네요. 골드에 가죽 시트를 좀 넣었으면 추가했으면 좋았을 건데 범퍼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. 이런 거 괜찮아요. 괜찮고요. 이쪽도 역시 펜다 부식이 차량의 가치를 떨어뜨리죠. 이쪽도 거미가 이렇게. 야, 이 땡볕에 더워 죽겠는데 얼른 집에 가라. 거미를 좀 보내줄게요. 거미를 옷에 붙었네요. 거미가 말아서 가겠죠? 자, 가라. 자, 여기 부식이 좀 나가지고요. 상태가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.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부식이 난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주로 이 뒤쪽 부분이 다 안 좋네요, 제가. 그렇죠? 저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뒤쪽 부분이 많이 썩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많이 썩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썩어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슝? 없죠? 혹시나 해서 그냥 봤습니다. 원래 뒷좌석은 이런데 돈이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, 없네요. 없습니다. 이런데도 혹시, 뿅? 없네요. 거미 또 왔네. 가리니까. 자, 이쪽 문은 부식이 나서 지금 터진 걸 볼 수가 있고요. 안쪽은 괜찮네요. 바깥쪽만 살짝 터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에요. 굉장히 양호하고요. 밑에도 스틸이 더 추가적으로 터진 곳이 있나 볼게요. 저 외에는 없죠. 여기도 살짝 부식이 좀 나긴 했는데 다른 부분보다 심하진 않으니까. 그래도 참 이 아반떼 XD는 계륵입니다. 계륵 사면 또 먹어. 사면 마이너스에요. 이게 잘 안 살려고 하죠. 트렁크를 열어서 보너트를 열어서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. 자, 보네트는 스티커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보네트는 오리지널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.
본네트 볼트 자국을 보니까 어떤 나사선의 망가짐이 전혀 없네요. 그렇다면 이 본네트는 갈리지 않았구나. 탈부착도 없구나.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휠하우스 쪽 부식이 좀 났네요. 고질병이에요. 고질병이고요. 이쪽도 휠하우스가 부식이 나서 터졌네요.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습니다. 자, 저기 나와 있는 것 자, 땀 닦아볼게요. 오유라고 적혀요. 오유. 오유 956752. 56956752라고 적혀 있어요. 근데 이 오유의 이 5가, 이 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하우스, 뭐, 됐고요. 전판, 이걸 보는 거예요. 전판은 요, 지금 요거. 앞에 있는 이 쇠들. 이런 것들. 이런 것들. 이게 찌그러지지 않고 어떤 망치질의 흔적이 없는 거 보니까 앞쪽에도 사고가 없구나.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닫을게요. 트렁크도 열어서 후미 쪽에 사고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뭐 나무젓가락이 좀 있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? 이렇게 스팟 자국도 다 있고, 이렇게 여기도 스팟 자국 있고, 뭔가 깔끔해요. 사고가 나면 여기를 막 다 용접하고 이런 데를 막 그라인더로 막 갈아버리고 이런 데를 막 다 그렇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스팟 자국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실리콘도 다 있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다 쌓여 있고, 여기도 말끔하죠. 이런 데도 스팟 자국이 좀 살아 있고 말끔하네요. 전체 깨끗합니다. 토미 쪽에 사고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백판들은 깔끔하네요. 사고가 전혀 없고요. 깔끔하네요. 저기도 막 사고가 나게 되면 망치로 막 내려치고 뭘 이렇게 잡아당기고 막 실리콘을 막 덕지덕지 싸놓는데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직물 시트고요. 아, 이 직물 시트가 굉장히 안 좋아요. 접이식 물려 있고. 이런 차 중에서 이 직물 시트 차량이 제일 싫어요. 제일 싫어. 먼지도 많이 나고. 아, 정말 안 좋아요. 지금 이 앉는 순간이 먼지 발생된 거 보십시오. 아, 너무 안 좋아요. 호흡기 너무 안 좋아요. 자, 키로수는 25만 키로고요. 아주 많이 탔다 볼 수 있죠. 많이 탄 차량을 수출을 보내시는 거고요. 아까 10원 이후로는 더 이상 뭐. 아, 이게 여름철이다. 사실 동전에 있어도 아, 이제 더 이상 못 찾겠어요. 이제 이 차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. 그냥 막 지옥의 불구덩이 있는 것 같아. 자, 직물 시트 정말 안 좋고요. 여러분도 차량 뽑으실 때 만약 신차 계획이 있으시거나 중고차 구입하실 때 절대 직물 시트는 사지 마십시오. 이게 안 좋아요. 가죽 시트가. 그 다음에 이제 직물 시트에 가죽을 또 씌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.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다 울어요. 다 옵니다. 좋지 않아요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오유라고 적혀 있죠. 56956752 본네트에 같은 게 적혀 있는 거죠. 2004년에 2005년형 차량이구나.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오유의 이 5가 2005년을 의미하는 겁니다. 뭐 손잡이 뭐 적당히 낡았고요. 자, 이 차량은 2004에 2005년형 아반떼 XD고요.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